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정사 실전 내신 적중 실전 테스트 3.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세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쓰이는 보기와 같은 것은 뭐 끊어 읽기 해보고 그다음에 명형부 하는 거죠 이거. 그렇죠? 그래서 my grandmother wants to see me. 그래서 할머니께서 원하시는데 what을 원하십니까? to see me. 나를 만나는 것을 원하시죠. 나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얘는 무슨 제목법? 명사제목법이네요. 명사제목법을 찾으라는 건가? It'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오케이, 어떻답니까? 어렵대죠? To use chopsticks. 뭐 하는 것? 젓가락 사용하는 것. 명형부 해보면 명사적이죠. 그럼 답은 1번인가? Sean'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그래서 뭐는 뭐다네요. 그래서 뭐는 뭐다. 션의 취미는 음악 듣는 거죠. 그래서 현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그러면 명형부 해본 뭐예요? 아, 부사적입니까? 명사적이죠. 션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그럼 2번도 답인가? Okay, to make friends is not easy for me. 그래서 뭐는 뭐래요? 친구 만드는 친구 사귀는 것은 쉽지가 않다. 누구에겐? 나에겐 이 말이죠. 그럼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명사적이죠. 얘도 답이나. Junu decided to go to Europe this week vacation. 준우가 뭐 했대요? 결정했죠. 무엇을 결정했답니까? 이번 방학 때 유럽에 가는 것을. 그럼 얘도 명사적이죠. My wish is to meet you soon. 그래서 뭐는 뭐래요? 너를 곧 만나는 것이다. 내 소원은 너를 곧 만나는 것이다. 명형부 해본 뭐예요? 명사적이죠. 전부 다 명사적이네요. 그럼 도대체 뭘 하라는 걸까, 난 보고. 그렇죠? 그걸 하라는 거죠. 그럼 명사 중에서도 얘는 무슨 어야? 목적어죠. 그 다음에 얘는 명사 중에서도 뭐예요?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뭐예요? 명사적이면서. 하는 역할은? difficulty의 목적어죠, 그쵸? 뭐예요, 그러면? 목적어죠? 그럼 답은 1번이네. Sean'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명사적이면서 뭐예요? 보어죠. To make friends is not easy for me. 그래서 얘는 뭐예요? 명사적이면서 주어죠.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준우 decided to go to Europe this vacation. 명사적이면서 뭐예요? 명사적이면서 뭐예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귀찮으니까 he로 바꿔서. What did he decide죠? 그쵸? 그럼 뭐겠어요? 목적어죠? 얘도 답인가? 오케이. 그러면 명사적이면서, 5번. 명사적이면서 뭐예요? 보어죠. 것이다 됐으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래요? To use chopsticks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요? What is difficult라고 묻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목적어가 아니고. 뭡니까? 주어잖아요, 주어. 그리고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죠, 가주어. 가짜주어. 해석하지 않는 주어. 아무 뜻 없는 주어. 이 문장의 원래 형태는 뭐였어요? 이 문장. 1번 문장의 원래 형태는. 그렇죠.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얘하고 똑같죠?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죠? 3번 문장, 이런 형태, 3번 문장과 같은 To make friends is not easy for me. 이런 형태를 영어를 원어민들이 많이 쓴답니까? 안 쓴대죠. 3번 문장은 이렇게 안 쓰고 훨씬 더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씁니까? It is not easy for me to make friends. 이렇게 쓰이죠. It is not easy for me. 그것은 나에게 쉽지가 않아. 뭐가요? To make friends, 하? 친구 사귀는 것은.
그래서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데 형태만 조금 다릅니다. 왜? 얘는 가주어 진주어를 썼고 얘는 가주어 진주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not easy for you겠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difficult겠죠. To use chopsticks is difficult. 됐습니까? 1번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모두 다 명사적 조건일 때는 역할이 무엇인가까지 따져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번. 당신은 마실 것을 원하십니까? 이 말.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마실 것? 마실 것? 어떤 것? 마실 것. 어떤 것? 마실 것. 마실 것 영어로 뭐예요?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러면 to drink가 to 부정사죠? 명형부 해보세요. 뭐예요? 전혀 무슨 수업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지금 형용사적 용법이죠. 마실 것, 어떤 것, 마실 것. 형용사적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건 살아있네죠. 여기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 보세요. 드링크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뭔가를 마시다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라고 했죠. 뭔가를 마시다가 뭐예요? Drink something. 뭔가를 마시다 할때 drink something이라고 표현하죠. 써야 할 편지, 써야 할 편지. Right. 걱정이다, 걱정. 이제 2학년부터 시험 치는데.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여기에 전치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여기 전치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뭘 써야 되죠, 그럼 전치사? 왜 필요 없습니까? 내가 방금 여기 전치사 필요 없다는 거 어떻게 증명했어? 어? 내가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여기 전치사를 쓸 필요 없다는 거. 뭔가 마시다. Drink something. 이니까 필요가 없죠. 얘가 이 drink란 동사가 something을 그냥 바로 목적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뭘쓸 필요가 살아있네가 필요 없죠. 그럼 여기 전치사 왜 필요 없습니까? 뭐를 만들어 보면 돼? 편지 쓰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편지 쓰다가 뭐예요? Write a letter니까. 얘가 write가 letter를 바로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쓸 펜, 쓸 펜. 여기에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여기에 with는 왜 필요합니까? 뭘 만들어 보면 돼요? 펜으로 쓰다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펜으로 쓰다. Write with a pen이니까. 알겠습니까? 부정사 파트 정말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중요하게 다뤄줄 겁니다. 동명사도 그렇고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파트가 난이도도 높고, 앞으로 뭐 현재 완료 시제니 뭐 관계대명사까지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지금 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치고 있는 투부정사 중요하고, 동명사도 중요하고, 1학년 때 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투부정사 동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추식 부분을 in order to로 바꿀 수 없는 걸 고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지금?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건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고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Amy ran to catch the bus, school bus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럼 누가 뭐 했답니까? 우리 맨날 하는 짓이 그거죠. 누가 뭐 했답니까? 에이미가 뛰어갔대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id she run이죠. 그쵸? 그리고 무슨 해석입니까? 스쿨버스를 타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이미가 뛰어갔던 의도죠. 그쵸?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으니까 여기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있죠. in order만 가능한 건 아니라 했습니다. in order 대신에 뭘쓸 수도 있었습니까? So as 너 진짜 복습 안 할래? 응?
복습 좀 해라. 어, in order to 또는 so as to를 쓸 수 있다 했죠. 참 이감이 그 숙제 하고 가. 세 장 하고 가. 여섯 페이지.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경우에 in order to 이 경우에만 된다 했어. 다른 to 부정사는 안 되고 의도를 나타내는 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why에 대한 대답 중에서도 why에 대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뭐 하기 위하여도 있었고 뭐뭐 해서라는 감정의 원인을 I am glad to meet you 할 때 나는 너를 만나서 반가워 할 때 그 녀석도 부사대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의 의도도 부사대목법이고 뭐뭐 해서 기분이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I am glad to meet you도 부사대목법입니다. 차이점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표현일 때는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2번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누가 뭐 했대요? 그가 매일 조깅을 했대죠.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id he jog every day죠. 그쵸?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살 빼기 위하여 매일매일 조깅했다죠. I took up the glove to wash my hands. 나는 장갑을 벗었대죠. 그쵸? 왜? To wash my hands 하기 위하여 손 씻으려는 의도로 장갑을 벗었다죠. In order to wash my hands. Why did you take off the gloves? 왜 장갑 벗었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e were surprised. 우리가 뭐 했답니까? 놀랐대죠. To see the big spider. 뭐 해서? 거대한 거미를 봐서. 그러니까 얘는 안 되죠. 얘는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부사대목법은 맞지만 뭐뭐 해서 어떤 기분이 들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사대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없고요. She stopped the car. 그녀가 차를 멈췄대죠. 왜? To answer a phone. 전화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why did he stop the car죠? 왜 차를 멈췄었습니까? To answer the phon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3번도 되게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풀어봤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거 뭐라 알게 됐나요? 몇 번을 몰랐죠? 2번을 몰랐다? 2번을 몰랐던 이유? 자, 일단 다 명사라는 거 알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역할까지 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1번. 몇 번 골랐죠, 원래? 1번을 골랐다? 1번을 골랐던 이유? 혹시 2, 3, 4, 5도 봤나요? 근데? 아, 반문 때리는 거였다. 1번을 골랐던 이유? 찍었다. 자, 1번, 2번은? 기억이 안 납니까? 이런 거 있죠? Do you want something to eat? 이런 거 안 했죠? 복습 좀 하세요. 응? 네? 안 할 겁니까? 새로 뭐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음? 그 전까지 문법은 끝을 내야 된다니까? 고등학교 가서 뭐 문법 공부하고 있을 겁니까? 헤이. 그 다음 계속해서 1, 2, 3, 4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이시죠.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answer all the questions가 to 부정사 구조. 그렇죠? 그럼 명형부 해볼까요? 뭡니까? 무슨 제용법이죠? 명사 제용법이죠? 그렇죠? 그럼 역할은? 명사적이고 역할은?
주어 역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가주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it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배웠냐? 세 가지를 배웠죠. 제일 먼저 배운 it은 그것이죠. 그것. 그렇죠? 그 다음 배운 것은 비인칭 주어죠. It is hot. It is cold. It is 9 o'clock.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운 게 뭐? 가주어죠. 비인칭 주어하고 가주어의 공통점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수업할 때. 뭐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해석하지 않는다. 뜻이 없다. 그렇습니까? 그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무슨 대명사라고 했더라? 인칭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다라고 공식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To answer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럼 to answer all the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at is hard?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명사적이고 주어 역할하고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관로하는 동사를 알맞게 변형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이죠.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아, 일단 명형부부터 해볼까요? To walk on the moon. 이게 to 부정사의 덩어리죠. 그래서 무슨 제형법입니까? 이강이 생각에 무슨 용법? 성빈이 생각에 무슨 용법? 준이는? 이강이는? 형용사적 용법일 것 같다. 또? 뭐? 그럼 다수결입니까? 자네도 형용사적 용법이야? 오케이.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최초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최초의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달에서 걸었던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적 문법이죠. 이렇게 바로 형용사적 문법이에요. 달에서 걸었던 첫번 최초의 사람, 어떤 최초의 사람, 달에서 걸었던. 이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장 속에서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아니면 why에 대한 대답인지 why에 대한 대답 세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원래는 두 가지라 했는데 결과적인 용법도 부사형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다음 Jesus was excited to hear the news죠. Jesus was excited to hear the news. 그래서 to hear the news가 to 부정사 구조 to hear the news가 그러면 명형부 해볼까요? 그래서 성빈이 생각하기에는 뭐 부인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왜 부사적 용법입니까? 왜 신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 문장의 뜻은 지수가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신나는 감정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어서 뭐뭐 해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은 뭐를 설명하고 있다? 감정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감정 형용사. Excited 형용사. 형용사 수식하는 건 누구? 부사. 우리가 듣고 싶으면 Why was she excited죠. 그래서 부사형법으로서 In order to 쓸수 없죠. 의도가 아니죠. 부사형법 중에서 in order to 쓸수 있는 것은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4번.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can you tell me? 뭐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죠. 해줄 수 있겠니? 말해줄 수 있겠니? 나한테. 자, get to the bus stop이 뭐예요? get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얘 대답이 물론이지. 해놓고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그렇죠? 길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라고 물었겠어? Can you tell me? 그렇죠? How to get to the bus station? 뭐뭐 하는 방법을 물어본 거죠. 어떻게 가는지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자마자 1, 2, 3, 4, 5 선택지가 보이는데 절대 답이 못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수민, 1, 2, 3, 4, 5 중에서 볼 것도 없이 답안 되는 건몇 번이야? 그렇죠. Y to do는 없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 2, 3, 4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이거 다 사는 거야. 세금 얘기는 다 먹었죠? 또, 다 먹어요. 야! 야, 얘는 뭐? 그러니까 얘도 마치 그랬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띄우면 뭐? 여기 띄우면 뭐? 이거야. 그럼 가지고 빌수 있는 게 없어. 대표는 가지고는 필수밖에 안 돼. 가주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가주어의 조건. 가주어의 조건은 무슨 어를 할수 있어야 돼, 당연히. 주어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가주어를 쓰는 이유가 주어가 길이가 어땠었기 때문에, 길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러면 가주어의 두 번째 조건은 길이가 길어야 됩니까? 길어가지고 뒤로 보냈다며. 길어서 뒤로 보냈으면 앞에는 긴거 놔두겠어, 짧은 거 놔두겠어. 짧은 거안 떠야 되겠죠. 그러니까 있으면 그 주간 정도로 못 만들 수 있고, 그쵸? 구호를 할수 있고, 길이 짧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아, 시제를 일치시켰다. 자, 초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초기 동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초 디드나 초 더즈라고 한 번도 없으면 초기 설명하잖아. 그쵸? 초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닌가요? 사람 심리가 비슷비슷한데, 그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happy to see you.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그래서, 명형부 해보면 당연히 무슨 영업법이고. 맨날 묻잖아. 대답 좀 하고 준비하면 안 될까? 부사 제공법이고, 감정의 원인을 Y에 대한 대답이죠. Why were you happy죠? 그래서 얘는 부사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해석은 뭐뭐? 해서 나는 행복했다. To see Mary at the party. 파티에서, 파티장에서 메리를 봐서. Why were you happy? 그 다음에 he didn't know. 그가 언제 뭐 했대요? 언제 뭐 했대요? 과거에 몰랐대죠. 그쵸? 뭘 몰랐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대죠. 그쵸? 누구를 위해서? 그 가난한 남자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그래서 what to do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더라. 오케이.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을 몰랐단 얘기죠. 맞습니까?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죠.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가 뭐였더라? What to do는 이거 중요합니다. 2학년 때 중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What he should do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죠.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무슨 문법으로 이어진다 그랬더라? 간접 의문문이라 했죠. 간접 의문문. 이걸 직접 묻는 문장은 무엇을 what 그가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돼야지 의문문의 어순이죠. 그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라고 직접 물으면 what should he do죠. should he do는 의문문의 어순이죠. 의문문의 어순이 should he do를 의문문의 어순이 아닌 걸로 바꾸면 뭐가 된다? He should do가 되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 혼자 독립해서 물어볼 때 쓰는 직접 의문문. 얘는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쓰는 간접 의문문.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라는 것.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왜 자꾸 가르친다 했다? 뭐는 뭐가 없어서 why to do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는
그는 몰랐다. 왜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만 하는지를 몰랐다면 why to help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된다? why to help는 안 되고 뭐다? why he should help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도와줘야 하는지라고 할 때는 why to help 이런 거못 쓴다 했습니다. why he should help. 왜 그가 도와주어야만 하는지라는 것. 중요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법들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at to do는 what he should do로 바꿔 쓸수 있다. 그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라는 것. 직접 물어봤을 때는 what should he do지만 다른 문장의 일부분으로 사용된 경우엔 what should he do라고 이렇게 묻는 느낌. 전체 문장이 온점으로 끝납니까? 물음표로 끝납니까? 온점으로 끝나죠. 그러면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자기가 나는 묻는 거예요라는 냄새를 피우면 안 된단 말이죠. 묻는 느낌이 들지 않는 순서, 단어의 순서로 바뀌는 것을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 강의 이제 2학년 때 영어 시험 목표 점수 몇 점이야? 90점? 몇 점이야? 지금 생각 안 해봤어? 90점 맞으려면 지금처럼 공부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그다음 이어진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래서 Jerry wanted to enter a university겠죠. 오케이, 그러면 play soccer는 왜못 들어갑니까? Jerry wanted to play soccer 하면 Jerry는 언제 원했다? 과거에 원했죠. 뭐를 원한 게 돼버려? 축구하다를 원했다니까. 축구하다가 들어가고 싶으면 축구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고르는 친구들도 참 많습니다. 2번 고르는 친구들은 wanted인가 뭐니까? 과거니까 뭐에 일치시켜줘야 된다? 시제의 일치 이루어져야 된다고 툭을 고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를 골라 놓으면 일단 말도 안 되지만 무슨 뜻처럼 보이냐? 제리가 과거에 원했다, 과거에 뭐했다, 요가 수업을 들었었다, 원했다처럼 보이고. 그래서 to 뒤에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다. to 뒤에 과거형 같은 게 아니고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얘가 들어가고 싶어. 4번이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됩니까? 제리 wanted to have hamburgers for lunch가 돼야지 답이 되겠죠. 그니까 그럼 얘가 답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Jerry wanted to take part in the campaign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take part in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겁니다. Take part in. Take part in. 뭐 하다 할것 같아요? 참여하다, 참가하답니다. Take part in. 캠페인은 뭔지 아시죠? 어떤 활동, 운동이죠. Take part in. 알아두세요. 저안 쓰고도 잘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to do가 돼야 된다. want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do만을 원하기 때문에 playing soccer나 taking이나 entering이나 having이나 taking 같은 형태는 안 되고 to take, to have, to enter, to take, to play의 형태로 들어가야 되고 명사들 문법이겠죠. 원했다, 무엇을 원했다, 목적어를 역할하는 명사들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8번. 투부정사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일단 뭐부터 해라. 명형부 하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 그러고 나서 만약에 전부 다 명사거나 전부 다 형용사거나 뭐 전부 다 만약 명사라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까지도 구분하라는 얘기죠. I want to be a great musician. 나는 원하죠. 위대한 음악가 된 것을. 당연히 명사적이고 역할은 주목보 중에 목적어죠. 그렇죠? 원했다. 무엇을 위대한 음악가 되는 것을. My hope is to have my own room. 내 희망은 나만의 방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뭐? 명사고 하는 역할은 도어죠. 그러니까 He needs a house to live in. 그는 뭐가 필요하답니까? 집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무슨 용법이야?
그렇죠.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집이 필요하다? 사일집이 필요하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라 그러죠.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 증명해 보세요. 리브 어 하우스야, 리브 인 어 하우스야. 쓰니까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적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살아있네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얘는 형용사니까 아무래도 답은 얘인 것 같아. It's hard to find a hotel in this city. 어떻답니까? 어렵대죠. 무엇이 어렵답니까? 이 도시에서 호텔 찾는 것. 그래서 당연히 무슨 용법이고 명사 용법이고 역할은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잖아요. What is hard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hard? 무엇이 어렵습니까? To find a hotel in this city. 그도 맨날 틀리는데 안 적어놔도 되겠습니까? 응? 이 도시에서 호텔 찾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It i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그래서 어떻답니까? 재밌대죠. 뭐가 재밌답니까?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것. 그래서 역할은 뭐, 아니, 재료는 명사고 역할은 주어, 가주어, 진주어, 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적인 용법인 3번만 다른 녀석과 역할이 다르죠. I want it. My hope is it. It's hard to do it. It's fun to do it. 그거 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는거예요. 그래서 칼질하기네요 이번에. 무엇은 어떻다? 위험하다. 그럼 늦은 집에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이란 말은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로부터 왔죠. 그렇죠? 그럼 늦은 밤에 집에 걸어가다는 뭐예요? Walk home late at night. 아, walk home late at night. 그럼 얘는 늦은 밤에 걸어가다고요. 걸어가다를 걸어가는 것 바꾸고 싶으면 to walk.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 walking도 가능하죠.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예. 그러면 to walk home late at night 또는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주어가 너무 길죠. 또 다른 답 가능성 있는 건 뭐?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 되겠죠. 그럼 1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2를 쓰면 답이 됐을 텐데 없어서 틀렸죠. 그 다음에 to walking home late at night is dangerous는 왜 틀렸어요? 2를 빼든지 아니면 ing를 빼든지 둘 중 하나를 뺐어야죠. 그 다음에 that i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습니까? that은 가주어가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it's dangerous to walk home late at night은 걸어가다는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2가 아니 틀린 게 아니고 2가 없어서 틀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지식은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아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10번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런 문제 요새 많이 나옵니다. I want some tea to drink. 맞습니까? I want some tea to drink. 수민, 맞아, 틀려? 뭐, 안 들려? 틀렸다. 그럼 어떻게 고친다? 이거 고민해봐야겠다. 어, 이강, 맞아, 틀려?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아이 want to drink some tea 라고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빈 맞아 틀려? 1번 A번 맞다고? 성빈이 맞다. 수민이 다시 돌아와서 얘 틀렸다면 어떻게 고칩니까?
오케이, B가 보겠습니다. 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아, to did라고 되어있네요. 뻔하네요. 맞습니다. 얘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do로 고쳐야 되겠죠. He has a lot of homework to do. 그는 해야 할 숙제가 많다죠. 맞습니다. 그래서 to do의 용법이 뭐냐? 또는 to drink, to drink의 용법이 뭐냐? 틀렸다면, 이렇게 고쳐야 된다면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 이게 맞다면 이것도 무슨 용법이냐? 전부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형부터 다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he has a pencil to write. 성빈 맞아 틀려? 틀렸어? 니가 맞아 틀려? 성빈 맞아 틀렸어? 틀렸어? 그럼 니가 어떻게 고쳐야 돼? She has a pencil to write with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D 보겠습니다. I have many friends to with play. 오케이, 수민 맞아 틀려? 틀렸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고쳐? 아, with하고 play 위치가 틀렸다? play 위치 고쳐야 되겠다? E, Jane has a, E 보겠습니다. Jane has a baby to like, look after. 오케이, 그래서 이강 맞아 틀려? 맞았습니까? 왜 맞았습니까? 왜 맞습니까? 오케이,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A, 이렇게 고친다 칩시다. I want to drink some tea. 그러면 to drink some tea. 이게 to 부정사 구조. 명형부 하면 뭡니까? 명사적 문법이죠. 나는 원한다. 무엇을 차 마시는 것을. 근데 이게 맞다 칩시다. I want some tea to drink. 하면 뭔 뜻이에요? 나는 뭐합니까? 원하죠. 뭘 원합니까? 차를 원하죠. 차는 차인데 어떤 차를 원합니까? 마실 차를 원하죠. 그럼 이 문장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이렇게 고쳐도 되지만 이게 틀린 문장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B는 당연히 틀렸고요. 투부정사 투두는 투부정사의 명형부 해보면 당연히 뻔한 형용사적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 가만 봤더니 A, B, C, D, E 전부 다 형용사적 용법이고 마실 차, 해야 할 숙제, 쓸 연필, 함께 놀 친구들. 자, look after는 뭐 하다였습니까? Look after 뭐 하다였습니까? 돌보다였죠. 돌보다. 오케이. 수업할 때 자꾸 쓰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는데요. 안 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기억 못하더라고요. Look after 같은 말이 뭐였어요? Take care of. 또 care for. 됐습니까? 그러면 제인은 어떤 뭐를 가지고 있다? 돌봐야 할 아기를 가지고 있다. 제인에게는 돌봐야 할 아기가 있어요. 이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일단 B가 틀린 이유는 2D에 동사 원형이 와야지 투부정사네. 2D에 과거형 이런 거 오는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얘 살아있네를 안 썼죠. 누누이 얘기했던 쓸 연필 할 때 to write with, a pencil to write with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살아있네가 필요한 거죠. 얘가 살아있네가 필요한 이유는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play with friends니까 살아있어야 되겠죠. Look after도 마찬가지죠. 얘 살아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답은 뭐죠? 그럼 A하고 E인 게 이거네요. 12번.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은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문장의 시제는 왜 과거 시제입니까? He set이 3단변시 set인데 몇 번째 해석이다? 두 번째 해석이 과거 시제죠. 그가 알람 시계를 맞췄대죠.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알람 시계를 맞춘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답은 약간 좀 뻔하죠. He set his alarm clock in order to get up early. In order 대신 쓸 수 있는 건 so as도 가능하다 했죠. So as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11번까지 봤습니다. 나름대로 외투는 이제 생각하면서 풀이했죠? 그쵸?
대리가 원했다는 거지. 여기에는 전부 다 하다가 하다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 보이나 하다. 여기가 하다가 아니면 뭐가 되고 뭐가 눌러줘야 되지.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여기 있는 것까지 시험해 드립니다. 기분 나는 기분 느낀 데막 보는 거 같은데? 자, 계속해서 12번 겁니다. 갈루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래서 고치라고 했는데, 이제, 성빈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렇죠.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걸 조물딱 해서 어떻게 놓으면 무슨 뜻이 될것 같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 좀, 뭐, there are가 일단 있어. there are가 있으니까 뭐, 한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위에 뭔가 에너지도 있고, many ways도 있고, to save도 있어. 그럼 이거 조물딱 하면 우리말로 써볼까? 뭐가 있다는 얘기는 일단 있으니까 뭔가 있어야지. 뭐가 있대요? 뭐가 있다는 것 같아. 그렇죠. 많은 방법들이 있다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럼 뭐 에너지도 있고, 뭐, many ways는 써먹은 거다, 그치? 그럼 남은 건 에너지하고 to save가 있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뭔 뜻이 되겠어? 그렇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치? 그쵸? 그럼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어떤 방법들? 하기 위한. 투부정사에 무슨 영어법 쓰란 말이야? 명형부. 형용사자 영어법 쓰란 말이야. 그쵸? 그냥 형용사자 영어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자 영어법은 앞에서 꾸며 뒤에서 꾸며. 어 letter to write야 to write a letter야. 뒤에서 꾸미죠 형용사자 영어법은. 맞습니까? 그럼 에너지 절약하다는 뭐야? 그럼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그럼 다 골랐네요. 다 설명 다 했죠? 그럼 몇 번이 답이야? 3번. 3번이 답입니까? 대여라, 에너지. 뭐가 있다? 에너지가 있대죠? 그렇죠.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뭐 하기 위한 에너지가 있대요? To save many ways. 많은 방법을 절약하기 위한 에너지가 있대요. 몇 번이 답이겠어?
There are many ways. 뭐가 있대요? 방법들이 있대죠. 내가 아까 전에 에너지 절약하다를 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 어? 에너지 절약하다가 뭐였어? 그럼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은 뭐야? 오케이, 그럼 몇 번이 답이야? 공부 되게 잘한다, 이강아. 그래갖고 90점 응가이 나오겠다.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대죠. 끊어읽기, 내가 뭐 폼으로 합니까? 어? 끊어읽기 하면 There are many ways. 어떤? To save energy 하기 위한. 이렇게 되겠죠. 너는 뭐 이렇게 동물들 훈련시키듯이 공부시켜야 되나? 이강아? 그건 아니잖아. 어? 너 복습해? 집에 가서? 영어 수업한 거? 몇 시간 정도 복습해? 응? 초등학교 아니야. 응? 너 팽팽 놀다가 이제, 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점. 초등학교 시험. 응? 벼락치기 안 해도 80점 이상 나온다. 중학교 시험 공부 안 하면 60점, 70점, 50점 이렇게 된다. 그래도 벼락치기 하면 8, 90점 나온다. 고등학교 벼락치기 해도 50점, 60점이다. 너 학습하는 습관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응? 갑자기 고등학교 되면 갑자기 공부하는 습관이 막 생길까? 어? 갑자기 막 수업했던 거, 막 학교 수업했던 거, 학원 수업했던 거, 막 복습하고 갑자기 잃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으로, 자, 12번 문제가 원하는 건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이것들의 조합을 보고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뭐? 아, 여기 뭐 들어있네?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 여기서 투부정사 파트에서 열심히 배웠던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이 들어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절약하다가 세이브 에너지니까 에너지 절약하기 위한 투 세이브 에너지 뭐 many ways를 뒤에서 꾸며야 되겠죠. 칼질학입니다. She grew up to be a vet. 당연히 그녀는 뭐해서 뭐했다죠 이거. 그래서 이거 to be a vet은 투부정사 명형부 해보면 뭐였어요? 부사정법이고 무슨 정법? 결과적. 그래서 뭐뭐 해서 뭐뭐 했다니까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 하면 되겠죠. 그냥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얘는 부사적이고 이런 게 바로 결과적이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라고 얘기했냐. 원래 문장은 she grew up and she was a vet였습니다. 그녀는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뭐가 뭐입니다? 수의사입니다. 얘 달려버렸어. 얘가 날아가는 순간 또 같이 없어져야 될 게 누굽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죠. 접속사는 주어.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못 쓰죠. 주어, 동사를 못 쓰고 싶은데 뭐의 뜻은 유지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사라는 뜻은 유지하고 싶어. 그럼 얘를 가지고 동사의 뜻은 갖고 있대. 동사가 아닌 형태 뭐? To be 하기로 했다. 이거 결과적인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4번 이거 꼭 나옵니다. 이것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무슨 명형부 하는 것도 꼭 알아 맨날 나오고요. 그 다음에 it 가지고도 맨날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it이 있다? 세 가지 it이 있다 이거죠. It is hard to spell English words. 그래서 영어 단어 스펠링 쓰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pleasant의 뜻이 뭐예요? 기분이 좋은이죠. 기분이 좋은. 명사형이 뭐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관계 있는 pleased가 뭐였어요? 해피죠. 해피. 그 다음에 pleasing은 뭐였어요? pleasing. 기쁘게 하는이죠. pleasing 사운드를 듣고 pleasing 스멜을 맡고 pleasing 경치를 보고 I am pleased 한다고요. ing는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 거고 ed는 어떤 기분을 느끼는 거고요.
상쾌한이 상쾌한. 그럼 이 is는 당연히 뭐겠어? in spring, 봄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 비인칭 주어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날씨를 얘기하고 있어, 날씨. 그럼 벌써 다른 게 나왔어.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It is lonely. 어떻답니까? 외롭답니다.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사는 것은 뭐예요 이건? 가주어 진주어죠. 외국에서 이 그러니까 이자 얘를 보면서 해석은 얘를 해야 되는 거야. 외국에서 사 얘를 쳐다보면서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얘를 보면서 해석은 얘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영어 단어 스펠링 쓰는 것은 어렵다. 얘를 보면서 얘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무엇은 영어로 얘기 쓰는 것은 어렵다. 계속 가주어 진주어죠. 어떻대요? necessary 뜻이 뭡니까? 필수적인이죠. 필수적인. 필수적이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냥 필수적이다. 무엇은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겨울에 따뜻한 옷 입는 것은 필수적이다.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뭐만 빠졌습니까? 뭐만 빠졌어요?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고 해석할로만 좀 빠졌죠. 세 가지 중에 I like it 이런 게 인칭 대명사죠. 자, 그래서 15번 자기가 틀린 문제 왜 틀렸는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뭘 새롭게 알게 되었는지 그게 공부지. 뭐 내 설명 듣고 있는 거 이거 공부도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인 거고요. 내 설명을 잘 듣고 몰랐던 사실을 설명할 때 필기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학생이라면 기본인 거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풀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틀렸을까를 고민하고 다음번에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내가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공부죠. 다음 중 어법사가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몇 번일 것 같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보강을 할 수밖에 없죠. 4번, 4번이 틀린 이유? 뭐 어떤 부분?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고쳐준다 그러면? 너 봤을 때 70점, 60점 각이야, 지금. 진짜 상담 한번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어머니 말고 아버지랑. She told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대죠. What to do? 뭘 말했습니까?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뭘 말했어요? 보강할 거예요? 어? 10시까지 수업할 거야? 토요일, 일요일 수업할 거야? 그녀가 나한테 말했답니다. 뭘 말했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했대죠. I don't know where to visit first. 나는 모르겠답니다. 뭘 모르겠답니까? 어디를 먼저 방문해야 될지 모르겠대죠. He taught me. 그가 나한테 가르쳐줬답니다. What to make a pie. 뭘 가르쳐줬대요? 무엇을 만들지 파이를 가르쳐줬다는데요. 어, 이게 어떻게 파이를 어떻게 만들지 가르쳐 준 겁니까 이게? 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파이를 가르쳐 줬답니다. 어? 말이 됩니까? Please tell me when to leave. 나한테 말 좀 해달랍니다. 뭘 말해달래요? 언제 출발해야 될지 좀 말해달랍니다.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How to use the machine? 뭘 말해달래요? 그 기기에 사용하는 방법을 말해달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예,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She told me what
She 아 what 아니군요. 그냥 나한테 무엇을 해 말해야 될지 말해줬으니까 what I should do죠. 그렇죠? 그녀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말해줬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I don't know where I should visit first를 말해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how to make a pie니까 그가 나한테 가르쳤으니까 누가 만들어야 하는 방법, 누가 만드는 방법, how 누구 should make, how I should make a pie. 그가 나한테 가르쳤으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가르쳐준 거죠.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 했죠? 그러면 누가 언제 출발해야 될지야? 내가 언제 출발해야 될지니까 when I should leave죠.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좀 말해달라 했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쓰는지? How I should use the machine이겠죠. 좋습니까? 이거 다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꼭. 그 다음, 미주신 투부정사의 쓰임이 나, 같은 것끼리 짝지는 것은. 그래서 또 그거 하라는 얘기네요. 뭐. 명형부 맨날 하네요. My plan is to go hiking in this weekend. 내 계획은 이번 주말에 하이킹 가. 그래서 뭐 뭐고 뭐다? 명사고 보호다. Give me some bread to eat. 나한테 그래서 무슨 용법입니까 이건? 나한테 어떤 빵 달라고? 먹을 빵 달래줘.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무슨 용법입니까? 난 너에게 말해야 될 뭔가를 갖고 있대죠. 어떤 뭔가? 너한테 말할 뭔가죠. Jeff was happy. 제피가 행복했다는 의미입니다. To win first prize. 뭐 해서? 우승을 해서. I to win first prize 해서. My grandmother lived. 할머니께서 사셨네요. 몇 살이 될 때까지? 90살이 될 때까지. 무슨 용법이고? 동사고? 결과죠. 그러면 같은 것끼리 짝지려면 일단 크게 봤을 때는 DE 같고 BC 같죠. 근데 DE는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BC겠죠. 한번입니다. 자, 17번. 또 하랍니다. 아. He eats fast food to save time. 그가 뭐 한답니까? 패스트푸드를 먹는데죠. 명형부, 뭡니까?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뭘 나타냅니까? 의도를 나타내고, in order를 쓸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가 패스트푸드를 먹는 의도가 뭐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를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지 옆에 이런 게 써 있어야 돼. 어? 이런 걸 왜 써야 될까요? 이런 정보를 왜 써놔야 될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를 푼다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무슨 뭐를 원하는 문제라는 걸 일단 안다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걸 안 써놓으면 여기에 쭉 했어. 눈으로 풀었어요. 눈으로 풀면 구분이 됩니까? 뭔지 무슨 용법인지 연, 안 해놓으면 그러면 여러분 또 뭐 하게 되냐? 또 봐요. 또 다시 또 봅니다. 그러면 그게 시간 낭비가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당연히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써놓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He lived to be 80. 뻔하죠. 그는 살아서 80살이 됐대네요.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법이고 결과죠. Ellen phoned to invite me to party. 누가 뭐 했답니까? Ellen이 전화했답니다. To invite me to a party. 파티에 초대하기 위하여죠. 그래서 뭐? 부사고 전화한 의도죠. 왜 전화했니죠? 왜 전화했니? 왜 패스트푸드 먹니? 시간 절약하라고. 왜 전화했니? 나를 파티에 초대하려고. In order to죠. In order to. I was shocked. 내가 뭐 했답니까? 충격을 받았답니다. To hear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 소식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부사고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Kate grew up. Kate가 어른이 됐답니다. To be a famous model.
그래서 뭐고 뭐다? 부사고 무슨 명법이다? 결과다. 케이트는 자라서 유명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She was pleased. 그녀가 기뻤죠? 왜? To arrive in time. 제 시간에 도착해서 부사고 뭡니까? 감정의 원인이죠. 이거 해피하고 같은 감정이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12부터 17까지 풀어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탈지력입니다. 누구는, 너는 무엇을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뭐하니? 계획하니? 넌 계획하니? 넌 계획하니? Do you plan? 플랜은 누구처럼? 원트처럼이죠? 그러면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동아리에 가입하다로 붙여왔고, 동아리에 가입하다, join the club. 그래서 동아리 가입하는 것, to join the club. 하고, 이건 뭐 하는 문장이니까. 그렇지, 성빈아.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다. Are you planning to join the club도 똑같은 의미로서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틀린 것 같아? 칼질이 제대로 안 됐네. 제대로 못 넣어놨죠.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용해서 이거 많이들 틀렸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went to the library. She wanted to borrow some books. 자, 일단 여기에 있는 to borrow some books 보이죠? 일단 명형부 먼저 해볼까요? 그럼 당연히 무슨 명형부야 이건. She wanted to borrow some books. 너무나도 많이 나온 그렇죠? 명사 대목들이죠. 그렇죠? 근데 뜻은 이런 뜻이죠. 그녀가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녀는 뭐 했다? 원했다. 무엇을 원했다? 책 몇 권 빌리? 무엇을. 그녀는 도서관에 그녀는 책 빌린 것을 원했다. 그럼 이 두 문장은 어떻게 합치면 될까 모르겠네. 책빌, 그냥 책빌리러 도서관에 왔어요. 누가? 그녀가. 왜? 책빌리러. 어디로? 도서관에. 뭐 했다? 갔다. 됐습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녀가 갔다. She went. 그 다음에 뭐랑 뭐랑 싸우냐 하면 why랑 where랑 싸우죠. 아니, where가 1이죠. 어디로? To the library. 왜? To borrow. some books. 여기 to borrow some books, 여기 to borrow some books 생긴 거 완전 똑같죠? 그쵸? 근데 이번에 to borrow some books는 무슨 용법이야? 부사고 의도를 나타내는 걸로 바꾼 거군요. In order to borrow some book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문제 꼭 나옵니다.
He went to the library. 그냥 도서관에 갔어요. 왜? 왜 갔는데? To borrow some books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칼질하기네요. 다음 관로안의 말을 참고해서 대화의 링크를 할 말. I have lots of things. 뭐뭐. 난 갖고 있는데 많은 걸 갖고 있네요. 많은 것은 많은 것인데 어떤 많은 것? 해야 할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나는 근데 모르겠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많아요. I have lots of things to do. 그럼 난 모르겠어요. But I don't know. 뭐부터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What to do first.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first. 숙제부터 하랍니다. 1번. A, B를 어법상 발음해 고쳐라. These days. 요즘에죠. These days가 뭔 뜻이라고? 요즘에. 같은 말. 이렇게 얘기해주시고. A woman can be anyone. 자, 이 any는 not이 있어서 쓰인 거죠. 그쵸? 여기 not이 있어서 쓰인 거죠? 묻는 문장에 쓰인 거죠? 둘다 아니죠. 그때 내가 뭔 뜻인지 얘기했죠. 뭔 뜻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애니가 not도 아니고 묻지도 않은 데 쓰이는 뭐다라고 맨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a woman can be anyone. For example, 예를 들어줘. A woman can be a director, soldier, or even a president. 그래서 누가 뭐, 여자는 뭐래요? 될 수 있대죠. 감독도 될 수 있고 군인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될 수 있대죠. I want.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우주비행사 되는 것. 그럼 지금은 우주비행사가 되다죠. 그렇죠. 우주비행사 되다를 되는 것 받고 싶으면 to become 하면 되겠죠. 누가 to be 쓰셨던데요. 그래도 그 뜻은 되지만 굳이 여기에 become을 썼는데 to be로 굳이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To become an astronaut. 그 다음에 this won't be easy. 이것은 어떻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To fly to other planets.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것은. 그럼 this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왜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쉽지 않을 거다.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은 해석해서는 안 되는 가주어 있어요. But it will be challenging. Challenging이 뭐겠어요? 도전적인. 도전적인. 그것은 어떨 것이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뭐 할 것이다? 신날 것이다. It은 뭐 대신 원인이니까 얘기해주시네요. 됐습니까? 자, these days 뭔 뜻이라고요? 요즘. 그러면 같은 말 전에 한번 가르치는 게 뭐였더라? 요즘 최근에 요즘 최근에 라이트 블루 같은 거 레이트하고 레이트리 아무 관계 없다면서 얘기했었죠. 레이트 자기 혼자 형용사와 부정한다. 늦은과 늦게 레이트리 최근에 또 같은 말 이제 하나 더 알아주세요. 나와 데이즈 다 붙였습니다. Nowadays, lately, these days, 전부 다 요즘. Nowadays, lately, these days. 그 다음,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not도 없는데 사용되는 any는 뭔 뜻이라고? 그렇죠. 드디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요즘 여자는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습니다. 뭐든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감독, 군인 또는 심지어 대통령 될 수 있고 나의 경우 이걸 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여자란 말이죠.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어. It won't be easy. 쉽지는 않을 거야. To fly to other planets 하는 것은 But it will be challenging and exciting. 그렇다면 it은 뭐 대신 왔습니까? 오케이. 두 가지 대신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뭐 to become an astronaut. 그러니까 우주비행사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to fly to other planets 대신 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땐 to fly to other planets 대신 왔죠.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는 것이 도전적이고 신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to fly to other planets는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A를 바르게 배열해라 하고요. 그러니까 뭐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 이거 갖고 무슨 말 만들고 싶니겠죠 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거 골랐어라 B하고 C는. 오케이. 그래서 딱 첫 문장 맞습니다. 첫 문장은 Hans Christian Andersen was born in Denmark in 1805. 그래 동료는 그렇지. 인물에 대한 설명문을 전기라 하죠. 전기. 바이오그래프라 그러죠. 바이오그래프. 그래 동료는 바이오그래프다. 전기다. 안데슨이 누군지 다 알죠? 저 덴마크 사람입니다. 1805년에 태어났죠. 안데슨이 뭐 했어요? 안데슨의 직업은? 직업이 뭐 했어요? 항해사였죠, 그쵸? 안데슨. 우주 비행사였죠? 안데슨. 1805년에 태어난 우주 비행사였죠. 안데슨 직업 뭔지 몰라요? 작가죠, 작가. 오케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He was an ugly child. 못생겼대죠. 못생긴 애였다. And 못생겼어. 이거 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서 완성된 우리말 뜻은 뭐겠어요? 함께 놀 친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and had what? 또 저러고 있죠. 아직도 형성이 없고 뭡니까? Had no friends죠. No friends는 no friends인데 뭐할? To play this죠. 이강아 너 투구조사 파트 나랑 같이 보강 수업 좀 하자. 어? 알았어? He had no friends to play with. 그는 함께 놀 친구가 없었죠. 형성이 없고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B는 되게 쉽네요. 그쵸? He liked to read도 되고 He liked reading도 되죠. To reading은 안 되죠. He liked reading books. He liked to read books. Like니까 to와 doing 모두 그는 독서하는 것을 좋아했었다. And books became 그리고 누가 뭐 했답니까? Books became his only friends. 책이 그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대죠. 안데르슨이 그냥 작가가 된 게 아니었군요. 친구가 없어서 작가가 됐습니다. He wanted to become an actor. 그는 뭘 원했답니까? 배우가 되는 것을 원했지만 원했고 그리고 and moved 그리고 이사를 했답니다. 어디로? 코펜하겐 in 1819. 1819년에 코펜하겐은 덴마크의 캐피탈 시티죠. 캐피탈 시티가 뭐예요? 수도죠. It was not easy to act on the stage.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가주어 진주고 그리고 to act on the stage는 명사용법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원인이 돼서 무슨 결과가 일어나는 모양이라고 수호가 없으니까 그 결과 he decided 그가 뭐 했다? 결정했다? to be a writer 작가 되는 것을. 그러면 being도 되죠. 이게 이 자리에 He decided being a writer 해도 되죠? decide니까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being은 안 되죠. and wrote 그리고 썼다 many poems 많은 시와 novels 소설들과 and fairy tales 많은 동화들을 썼다. fairy tale 동화죠? novel 소설이죠? poem 시죠? 몰랐는 거 있으면 쓰세요. some of his famous fairy tales are The Little Mermaid, The Snow King, and The Emperor's New Clothes. Okay, some of 뒤에는 Some of my money 됩니까? 되죠? 그쵸? Some of my book 됩니까?
some of my books죠. some of my books 어떻게 됩니까? som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의 단수형, 셀 수 있는 것이면 복수형이라고 했죠. 지금 복수형 왔으니까 are로 받고 있죠. some 뒤에는이나 some of 뒤에는이나 똑같죠. 그래서 little mermaid가 뭐예요? 인어공주죠, 인어공주. 스노우퀸은 백설공주죠. 원래 스노우퀸이 아니고 스노우화이트인데 좀 잘못 썼습니다. 스노우화이트가 원제목이죠. 그 다음에 The Emperor's New Clothes는 오케이, 그래서 새로 황제의 새 옷이 어때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뭐로 돼있어 저거? The Emperor's New Clothes 우리말 제목은 뭐예요? 그럼 어떤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 백그라운드 지식 이런 걸 그게 그런 거 아는 거하고 영어하고 무슨 관계예요, 선생님? 관계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 문제 파트 풀어봤는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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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대시험 칠 거니까 이번엔 다 맞아야 되겠죠? 그쵸? 잘 복습하시고요. 오케이. 잠깐만요. 문장의 형식이겠죠? 진도가 되면서 빨리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성격상 근데 빨리빨리 나가지 못해요. 아이고, 중요한 거 안 해. 지금까지 이 형식, 누가 뭐 한다 빼고는 왓이나 품에 대한 대답이 하나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태양이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뜬다. 이 형식. 그 다음에 이 형식. 이 형식은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가 될 때 이 형식이다.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떠다 할 때. 그래서 명사보고 형사보고라고 한다고 했죠. 첫 형식,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한 개 들어있는 거. 동사의 목적으로서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한 개, 목적어가 한 개. 사용식은 뭐예요?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는 거, whom에 대한 대답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 그리고 사용식은 모든 동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동사가 할 수 있다, 무슨 동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give A, B가 있었죠. A에게 B를 주다. 근데 사용식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동사의 목적어가 다시 한 개인 사용식. 그럼 나머지 목적어, 보통 반전 목적어, 품에 대한 대답이 뒤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뭘 달고 간다? 정치사를 달고 가는데 누가 to를 달고 가는지, 누가 for를 달고 가는지, 누가 of를 달고 가는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누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입니다. 자, 오형식에 대해서 뭐 오형식 이 책 문법 책에 보면 전부 다 엉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뭐 되게 막 이해하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게 만들까인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문장 속에 문장이 또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유형이 몇 개 있습니다. 문장 속 5형식 문장의 유형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가 뭐였더라?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 이 문장의 구조는 뭐였냐? 뭐였습니까? Want A to do였죠. Want A to do.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자, 그러면 이거의 5형식 문장인데, 그러면 이 5형식 문장이 5형식 문장은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다고? 자, 보겠습니다. 얘 가지고 문장 하나 만들어보면 I want him to do homework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I want him to do homework.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은 누가 뭐한다? 나는 원하는 거죠. 누구를 원합니까? 그를 원하죠. 그래서 그가 뭐하는 거? 숙제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힘은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so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문장 so he does homework 란 말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그로 하여금 숙제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는 숙제를 한다. 자, 그러면 문장의 구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근데 얘는 뭐였어요? 얘는 목적어죠. 끊어있게 했더니 끊어있게 이렇게 됐어. 누가 뭐 한다 다음에 목적어 왔고, 자 얘는 to do homework 근데 얘는 이 숙제를 하는 건 내가 하는 건가요? 힘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 용어는 얘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대요. 그러면 목적격 보호란 말은 왜 붙였냐? 주격 보호가 아니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답니다. 여기 이 덩어리를. 그럼 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느냐? 주어가 하는 행동이 아닌 목적어하는 뭔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대요. 그래서 뭐랑 뭐를 떼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떼서 뭐랑 뭐로 만들 수 있다? 주어와 동사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을 보고 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게 있죠. Name A, B. Name A, B가 뭐였더라? 또는 call AB도 마찬가지죠. call AB도 그렇죠.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이름 짓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장 하나 I named my daughter 다솔. 그렇습니까? 그럼 이건 뭔 뜻이야? 내가 이름 붙였죠. 그렇죠? 누구한테? my daughter한테 뭐라고? 다솔이라고. 그럼 여기 so 한번 길어봤자 So, she is 다솔. 내가 내 딸을 다솔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그냥 다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얘 주어 동사고 얘 문장에 뭐였어? 목적어였죠. 그러면 이 문장은 I가 다솔이야? My daughter가 다솔이야? 주어가 다솔이야? 목적어가 다솔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를 뭐로 만들 수 있다? 주어와 동사로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세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make A 어떤. make A 어떤이 뭐였더라? A가.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장. I made him happy. 뭔 소리야, 이거? 내가 그걸 행복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죠. 누구를? 힘을. 그럼 여기에 해피는 아이가 해피한 거야? 힘이 해피한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는 힘을 보고는 목적어라고 그러고 얘를 보고는 주격 보호가 아니고 뭐라 한다? 목적격 보호. I made him happy so 시작하고 거기서 so he 내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는 그래서 그는 왜 그래서 그는 어때졌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가보니까 2번 유형 같은 경우에 2번 유형 구조는 뭐하고 비슷해 보이냐?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문장 이거는 오형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I gave her a gift. 구조는 뭐 비슷하죠. 여기에 뭐 I named 오고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는 거 똑같고 I gave 나오고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는 건 똑같죠. 그래서 I gave her a book 했어.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So she was a book 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그녀한테 책을 줬는데 그녀는 책이 됩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외정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연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도 분명히 사형식하고 오형식 무지하게 헷갈리고 그런 2형식하고 3형식하고 분명히 헷갈릴 겁니다. 2형식인지 3형식인지 구분한 첫 번째 키. 왜 2형식하고 3형식하고 왜 헷갈릴 거냐? 왜 2형식하고 3형식하고 왜 헷갈릴 거냐? 아니 그건 나중에 합시다. 문제풀이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걸. 책에는 저 문법 책에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수학 뭐 공식 설명하는 겁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의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하면 왼쪽의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와서 목적어를 붙여 설명하는 걸 해도 있습니다. 이거를 의미 버전으로 바꾸면 누가 뭐 한다, 내가 만든다, 누구를, 그녀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이런 형식을 보고 뭐 한다? 오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자 보호라고 했죠. 보호 여기 보고 어쨌든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보호라고 했죠. 그렇죠? 뭐가 뭐 되거나 뭐가 뭐 될 때 보호라고 했어요.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될 때 보호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호는 뭐가 온대요. 것 또는 뭐가 온다? 어떤이 온다. 아까 전에 내가 오형식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보여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얘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나는 원한다. 그가 숙제하. 그래서 얘는 명사고.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 They may be. I named my 딸. 그럼 얘는 명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명사죠. 명사고. 그렇죠? 마지막 유형. Make a 어떤. 원하죠. 그렇죠? 이 happy는 당연히 형용사죠. 그래서 뭐? 명사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예문 보겠습니다. She named the cat Charlie. 끊어 읽기 하면 누가 뭐 했대요? She가 named 했대죠. 누구를? The cat을 뭐라고? Charlie라고. So? The cat was Charlie. 그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형식 문장은 계속 이거 할 겁니다. So the cat was Charlie. 네, 그녀가 그 고양이 찰리라고 이름 붙여줬으면 당연히 그러므로 그 고양이는 뭐였다? 찰리였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 오형식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smile makes me happy. 누가 뭐한대요? His smile이 makes 한대죠. 누구를? me를 어떤 상태로? 행복한 상태로 So I am happy.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오형식이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ant, ask, tell, advise는 목적격으로 to를 쓴다. want a to가 뭐였습니까? want a to a가 뭐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ask a to는 뭐예요? ask a to do a가 오케이. 저 ask a to do 할 때 ask는 물어보다가 아닙니다. ask a to do 쓰세요. 여기에 ask a to do 이렇게 ask a 무슨 요구하다 요청하다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ask가 묻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 있습니다. ask a to do a를 뭐뭐 하기를 요청하다. tell A to do는 뭐예요? te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advise A to do는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충고하다. 그 뒤에 오는 to는 전부 다 명령부. 무슨 명부? 명령부는 무슨 명부? 무슨 명부?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my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regularly가 뭐예요?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했냐? 닥터가 충고했죠. whom 누구에게? 미에게. 무엇을? exercise regularly 하라. 무엇을? 내가 의사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so I I exercised regularly. 그래서 나는 뭐 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목적어하고 목적격고를 주어 동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고 의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을 하나 경고라기보다 미리 보기를 하나 해드리면 두 문장을 비교합니다. 그녀가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누가 그녀가 무엇을 그 케이크를 누가 그녀가 누구를 엄마를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이거 왜 했는지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예상할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보면 시제는 과거죠. 그래서 she가 made 했죠. 무엇을 the cake를 여기에 해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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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피가 하면 안 되냐? 여기다 만약에 해피를 쓰면 정말 이상한 뜻이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해피를 쓰면 So the cake was happy. 케이크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피리가 와야 되고 이 해피리가 하는 일은 어찌 만들었다라는 예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엄마가 행복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됐다? She made her mom happily가 아니고 이번엔 happy. So her mom was happy니까 her mom was happily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 가지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해석 가지고 문법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녀가 어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행복하게. 근데 그 다음 문장은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명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하려니까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 무슨 시? 어떤 시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많이 이제 2학년 때 2학년 때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elect 뭐 하답니까? elect 찾아와야지 모르면 그러니까 elect가 뭐 뜻인지 chairman은 뭡니까? 의자 사람인가? 그렇죠. 회장, 의장 대빵이지 대빵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사항은 이 뒤에다가 관로하고 so 블라블라 이 문장 각 1, 2, 3, 4 각 문장 속에 들어있던 문장을 꺼내서 다시 써보세요. so 블라블라를 쓰란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다 시제를 잘 맞춰서 무표정이 안 할 거라고 써있으니까 할 거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find의 다양한 의미. 여러분들 이제부터 find를 무조건 뭐 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찾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find가 찾다 말고 깨닫다 혹은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 주민 오케이? find가 찾다 말고 깨닫다, 알게 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만들었고 엔딩은 그녀가 가수라고 생각했다. 엔딩은 그녀가 가수라고 생각했다. 시제는 사실 이거 답이 두 개인데요. 답이 두 개인데 하나는 5형 지금 나와 있는 5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는 3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답을 하나만 해와도 됩니다. 근데 혹시 두 가지 문장이 다 해볼 수 있는 사람 두 가지 문장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3형식 문장을 만드는 힌트는 뭐 만드는 뭘 써도 된다? 앤디는 무엇을 그녀가 가수라 는 것을 뭐 했다? 생각했다. 됐습니까? 뭐 만드는 뭐를 써도 됩니다. 근데 그걸 쓰면 얘는 3형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가 나의 손 씻는 것을 원했다. 시제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5형식까지는 풀어 왔어야 됐죠? 보자. 아이고, 깨끗해라. 아이고, 깨끗해라. 아,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 밑줄을 긋고 주어엔 S, 동사에는 V라고 쓰고 남은 부분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m goes to school by bus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답니까? Tom이 goes 안 되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ere가 보이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how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빼고 where하고 how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e train already left. 누가? train이 뭐 했다? already left 했다. 누가 뭐 했다? 그럼 already는 끼어들었네요. 끼어들었는데 하여튼 already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어찌 떠났다? 벌써 떠났다.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the train 주어고요. 그 다음에 left 동사죠. Tom 주어죠. 그 다음에 goes 동사니까 goes 밑에 v라고 쓰면 되겠죠.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met at the station이네요. 누가 뭐 했답니까? We가 met 했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Where가 뭐이죠. 그래서 또 1형식이죠. 역에서 만났다. 그러니까 결국 가만 보니까 형식은 끊어 읽기입니다.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됐습니까? 그 다음 4번 She danced to the music. 누가 뭐 했답니까? She가 댄스도 했대죠. 그쵸?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How도 되겠네. 그쵸? How가 되네요. 그쵸? 그 뜻은 음악에 맞추어서. 됐습니까? To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냥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To what이니까 뭐로 바꿔쓸 수 있다. 원래는 where가 보통 되는데요. where라고 하긴 좀 어색하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춤췄다? 음악에 맞추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to what,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1형식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부분의 역할을 관료하는 순간, he can run fast. 계속해서 끊어 읽힙니다. 누가 뭐 한대요? he can run 이래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f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떻게 달릴 수 있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래서 1형식이고요. he는 당연히 뭐다? 주어죠 뭐. 주격 부동사 보고 뭔지 고르라니까.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냥 계속해서 the birds sing beautifully. 누가 뭐 한대요?
The birds가 sing 한대죠. 주어와 동사죠. So, the birds는 주어고요. Beautiful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어떻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fast가 하는 역할 run 꾸미고요. beautifully가 하는 역할 sing이란 전부 다 동사들을 꾸미고 있네요.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누가 뭐 한대요? I get up 한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들이 보이죠. when 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찌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언제 일어난다? 아침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한다니까 당연히 동사죠. In the morning을 보고 뭐라 한다? In the morning을 보고 뭐라 한다? In the morning을 보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여러 단어로 돼 있죠? 그쵸? 근데 누가 뭐 한다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부사구다, 부사절이다. 그쵸? 그래, 부사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그니까? 만약에 in the morning이 아니고 I get up early when the sun rises가 왔다. In the morning 대신에 when the sun rises가 왔다. I get up early when the sun rises. 그러면 나는 일찍 일어난다. When the sun rises의 뜻은 태양이 뜬다죠, 일단. 그쵸, 그 앞에 when 붙었으니까 태양이 뜰 때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얘하고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이번에 뭐가 있어? 누가 뭐뭐 한다가 있죠.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부사절이라 하겠죠. 됐습니까? 저를 끌고 다니는 when과 같은 녀석을 보고 무슨 사라 한다? 접속사라 하죠. 접속사. 됐습니까? 그 다음 she goes to the park every day네요. 누가 뭐 한답니까? she가 goes 한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often이 보이죠? 그쵸? 그래서 그녀가 간다. 어디 가는데? 은행 간다. 얼마나 자주 가는데? 매일 간다. 그래서 to the bank는 뭐? 부사구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빼고 암만 둘러봐도 who도 없고 what도 없고 됐습니까? whom도 없고 그래서 다 일형식이네요. 자, 그럼 3번 다음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생략이 안 되는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생략 안 되는 거. 생략 안 되는 것은 문장이 몇 형식인지를 결정하는 애들이 생략할 수 없는 애들입니다. 됐습니까? 문장이 몇 형식인지 결정하는 애들은 생략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럼 문장이 몇 형식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문장의 주인인 주어. 이 녀석의 동작을 나타내는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남은 두 개는 뭐죠? 그렇죠. 목적어 전에 됐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주동, 목보 이건 주동, 보목이라고 했는데 얘들은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지? When, where, how, why죠? 그래서 걔들을 보고는 뭐라 한다? 얘들을 보고는 수식어라 그러죠. 수식어. 수식어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은 주동, 목보와 수식어로 구성된다. 근데 주어, 동사만 있고 나머지 다 수식어면 이 형식. 주어, 동사, 보호가 있어서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떤이 어떻다 되면 이 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한 개면 3형식, 목적어, 훔과 왓이 연달아오면 4형식. 그니까, 그 다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 so, 그래서 누가 뭐 합니다? 이거 넣을 수 있으면 5형식. 오케이, 그래서, the baby sleeps well. 계속해서 이것도 또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 한답니까? the baby가 sleeps 한대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쵸, 그래서 얘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얘는 주어, 동사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g is barking loudly. 누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또 어떻게 줘? 어떻게 시끄럽게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아 잠깐 들어 달라. 그다음에 the, an old man lived alone. 누가 뭐 했답니까? 할배가 살았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혼자 이 말이죠. How에 대한 대답이죠. 또 생략할 수가 있는 거고. 어찌 살았다? 혼자 살았다. 어찌 짓는 중이다? 시끄럽게 짓는 중이다. 어찌 잔다? 잘 잔다. She sings beautifully. 누가 뭐 한다? She가 sings 한대죠. 어떻게? 아름답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1, 2, 3, 4 중에서 다른 문장하고 형식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형식이 다른 건 어떻게 찾아요? 보호가 있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지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몇 번 문장이 다른 문장과 형식이 다릅니까? 그렇죠. 2번이 다르죠. 왜? Barking. 그렇죠. Barking 이런 뜻이 뭐예요? 그렇죠.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시가 왜 만나서 뭐 됐네요? 그럼 이건 몇 형식이야? 얘는 이 형식이에요. 짓고 있는 이 짓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제를 보고는 뭐라고 할까? 현재 진행형 시제라고 했죠.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을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뭐뭐 한다든지 아니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지 써라. 계속해서 끊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 케인 범이래. 조 케인 범 누가 뭐 했대요? 누가 뭐 했대요? 조가 케임 했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주어는 S라고 쓸 거예요. 동사는 V라고 쓸 거고요. 부사구는 V라고 쓸게요. 그래서 S, V,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거 왔습니다. 어디 왔는데 지금. 그래서 She was sleeping at the library라고 했죠. 누가 뭐 한대요? 얘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다. 그리고 She는 주어, Was sleeping은 동사, 그 다음에 at the library는 뭐? 부사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write to my parents once a week. 누가 뭐 한답니까? I write. I write 한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투 훔이죠. 투 훔. 그냥 훔이 아니고. 그렇죠? 투 훔은 안만 길어봤자 뭐 where죠. 누구에게 어디로. 그 다음에 once a wee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I가 주어, write가 동사. 얘는 부사죠. once a week도 how often 되니까 부사죠. 무슨 잘 이해가 안 되나?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We went to the movies after dinner. 누가 뭐 한답니까? We가 went 안 되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어디로? 영화 보러.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 언제? 저녁 먹고 나서. 그래서 We가 went 했다. 어디로? 영화 보러. 언제? 저녁 먹고 나서. 됐습니까? 자, 1, 2, 3, 4 중에서 형식이 다른 녀석과 다른 녀석이 하나 있죠. 몇 번입니까? 몇 번? 2번이죠. 얘는 몇 형식이나? 2 형식이나. 어떠니?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어디까지 해오면 됩니까? 5형식 전까지 해오면 되겠죠. 5형식 공교재 숙제 나갔으니까. 5형식 공교재 숙제 풀이 하고 나면 그것도 마저 하시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